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자연수의 분할을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자연수의 분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 집중 간다. 보시면은요, P 4,3이라고 하잖아요. 4라는 자연수를 몇 개 합으로 표현하라는 겁니까? 세 개 합으로 표현하라는 거라니까요. 4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요,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해가지고 얘는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걸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거 알았으면 참 좋겠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야 이거? 한 가지. 이거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리고 P 한 끗 차이. 이거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좋다고 했죠. P, N, 2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2분의 N의 가우스. 이 정도로 하면 계산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밑장 빼기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학교에서 알려주면 알고 있어야 돼요. P, N, K라고 해가지고 N에서 뭐 뺍니까? K를 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 N-K, 1 더하기 P, N-K, 뭐야? 2 더하기 더하기 띵띵띵 해가지고 더하기 어디까지 간다? P, N-K, K까지 가라까지 알고 있으면 참 이쁘고 좋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은요, SNK라고 했습니다. SNK SNK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집합의 분할이에요. 무슨 분할? 집합, 세트 집합의 분할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 꼭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SN, 1은 몇입니까? 몇이야? 1이고요. SN, 1은 몇이에요? 1이고 SN, N-1 한 끗 차이 뭐예요? N 컨비네이션 2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 정도까지 알면은 뭐야 이건 등차수의 답이잖아. 이렇게 될 거고 2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N 2에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됐죠? 이 정도까지는 센스껏 알면 되고 플러스란 건 굳이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 잠깐 확인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S 5,4라고 하잖아요. 그럼 5를 몇 개의 자연수 5를 몇 개의 부분집합의 합으로 분할하라는 거야? 4개의 부분집합의 합으로 분할하라는 거니까요. 5개의 원소를 4개로 하려면 우선 5를 4개로 쪼개 볼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여기까지 무슨 분할이야? 자연수의 분할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5명을 2명, 1명, 1명, 1명으로 분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얘를 구해보면은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3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 컨비네이션 1 5명 중에서 2명 뽑고요. 3명 중에서 1명 뽑고 나머지 2명 중에서 1명 뽑고 1명 중에서 몇 명 뽑아요? 1명 뽑으면 되는데 여기서 끝난다고 했습니까? 안 끝난다고 했습니까? 안 끝난다고 했고요. 나도 모르게 순서가 여기에 부여가 됐기 때문에 얘를 취소시키는 300분의 1이 있어야 될 걸? 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10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얘는 몇이에요?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 될 거고 3팩이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리고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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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요. 몇 가지만 나옵니까? 10가지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도 된다고요?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다 이 얘기한 겁니다.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는 우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나쁘지 않아요. 됐지? 확인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공을요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뭐 떠올랐어요? 같은 공을 다른 주머니에 네.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중복죠. 빙고.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지퍼의 분할. 땡! 지퍼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땡!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 중복순열. 중복순열.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 그 H. 땡!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 자연수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오, 좀 하는데. 됐죠? 또 뭐 안 했죠? 서로 다른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 맞아, 집합의 분할. 그래가지고 자, 서로 다른을 서로 다른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떠올라야 돼요. 뭐 떠올라야 돼요? 중복순열이다. 알았지? 이 정도 떠올라야 되고요. 이것도 정리 잘해주세요. 네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나와. 알았죠? 그때 뭘 써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서로 다른이 서로 같은 주머니로 가요. 지금 여기 다 생략된 거 알죠? 공이랑 주머니야. 공 주머니 생략된 거야. 자. 서로 다른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으면은 집합의 집합. 분할이고요. 다 헷갈리죠? 아니요. 오, 그래요? 집합의 분할. 진영이 어서 와. 이렇게 될 거고요.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으면 뭐라고요? 자연수. 자연수의 분할까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공을
서로 어디에 넣을 수 있어요? 다른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데 얘는 뭡니까? 중복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로 다 분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1단계예요. 우선 얘를 툭툭툭툭 던졌을 때 탕탕탕탕 튀어나와야 되고요. 좀 더 섬세하게 하시면은요, 얘 같은 경우는 빈주머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빈주머니 있어도 돼 없어도 돼? 뭐라는 거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빈주머니가 있어도 됩니다. 허용하고요. 얘는 빈주머니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요. 없어야 되고요. 얘는 빈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빈주머니가 있어요. 없고요. 빈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도 돼요.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 해야지 좀 더 섬세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한 끗 더 들어가면은 얘가 빈주머니가 지금 없잖아. 아니, 빈주머니가 있어도 되잖아. 그럼 근데 여기에 빈주머니가 없도록 이렇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나눠줬던 프린트에 보면 여덟 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총? 무슨지 알지? 이게 지금 네 가지인데 여기에도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로 나눠 주머니에 따라서, 알았지? 이거까지 정리가 되어야지 경우의 수가 끝난 겁니다. 알았지? 아 미치겠다 이러지 말고 안 되면 우선 외우시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어차피 시험이 바로 코앞이니까 외우시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복불, 셈, 넷, 다섯, 여섯 이런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에 이렇게 그렸어요. 돌무더기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시간을 돌리고 싶다고? 두 개의 원판에 뭐야? 아 높이가 같은 두 개의 탑을 쌓겠대요. 그러니까 근데 탑을 쌓는데 이렇게 못 쌓는데 이런 탑 못 쌓? 그리고 탁 쓰러진대. 그러니까 점점 제일 큰 걸 밑에다 넣긴 넣어야 되거든. 뭐라고요? 제일 큰 걸 밑에다 넣긴 넣어야 되는데 높이가 같도록 두 개의 탑으로 쌓을 거래. 이런 식이에요. 6번, 3번, 1번 이런 데다가 5번, 뭐 4번, 2번 이렇게 쌓으면 문제 없어. 높이도 같고. 맞아요. 크기가. 크기도 다 일정하게 딱딱딱 이쁘게 세웠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대.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총 6개의 탑이 있는데요. 1, 2, 3, 4, 5, 6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 뭐야, 3, 6 이렇게 했고요. 얘는 뭐라고 한 거냐면 2, 4, 5 이런 식으로 세운 거야. 됐지?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거야. 높이가 같다니까.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어머, 돌덩이를 몇 개 몇 개 나누면 되겠다? 3개? 3개 나누면 될 건데 나열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돌덩이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1, 3, 1 뭐야? 1, 3, 6의 순서를 유지해야 돼. 순서가 정해져 있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뽑기만 하면 된다. 기억나세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 이거 그냥 풀이 끝이에요. 이 6개의 돌 중에서 3개의 돌을 뽑고 또 나머지 3개에서 3개를 뽑아.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3개의 3개로 돌 뭐 한 거야? 분리한 거지. 동의하시죠? 끝이야? 안 끝이야? 안 끝이죠? 이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 3, 3에서 순서가 생겼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 200분의 1만 있으면 알아서 돌덩이는 큰 게 제일 밑에 오고 작은 게 중간에 오고 제일 작은 게 맨 위에 와요. 끝. 네.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고? 돌덩이를 3개 3개 분리하면 알아서 지가 알아서 씁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근데 이게 바로 이게 혼자 풀 때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럼 지금 우선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복습하면서 다시 풀어보세요. 알았지? 언젠가 돼. 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계속 안 되니까. 22번입니다. 22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 이거 별표 치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 12라는 숫자를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세요 라고는요. 원래는 1 곱하기 12 잠깐만 보세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또 뭐 있어요? 4 곱하기 3은 똑같은 거니까 내가 똑같은 거니까 다 제껴 됐어. 다 똑같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맞죠? 어? 이건 안 돼. 왜?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지? 이거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12라는 숫자를 만약에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면은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할 거냐면은 소인수로 생각하는 거야.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게. 자,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의 만남이 이거 합집합을 하지 마. 곱하기 이 덩어리의 만남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의 만남이라고 생각할게요. 집합으로 생각하기 이상하네. 어쨌든 뭐.
선생님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11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요? 맞죠? 4, 3, 12. 그러면 12라는 숫자는 숫자를 다 쪼개면 2, 2, 3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최대 쪼개봤자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동의하세요? 1보다 큰 자연수 3개곱으로 표현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얘를 2개로 표현하고 싶대. 그러면은 둘이 하나만 합하면 되겠지. 그래갖고 4 곱하기 3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합한 6 곱하기 2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딱 뭐냐면은요, 서로 다른 3개의 원소를 서로 다른 3개라고 본 거죠. 몇 개로 나누는 거랑 비슷하겠습니까? 아이고. 서로 다른 3개를 몇 개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2개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조금은 틀렸어요. 제가 지금 사실한 건 11이라는 숫자가 예시가 안 좋아서. 원래 이게 다 달랐어야 되는데 2랑 2는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래갖고 문제가 나올 때는 다 다르게 나올 거야. 근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숫자가 안 좋았어. 아, 나 11을 왜 11을 이렇게 좋아할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해봐. 이거, 이런 거 아예 싹 다 다른 사람들. 6, 5 몇이야? 30. 30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잖아? 그러면 6 곱하기 5랑 또 뭐 있어요? 말해봐. 10 곱하기 3이랑 또 15 곱하기 2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고. 그지? 이게 의미하는 게 딱 이거라니까. 어머! 6이라는 숫자는요, 2랑 3의 만남이고요. 그리고 5랑 따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는 2랑 5의 만남이고요, 3이 따로 있는 거고요, 15라는 숫자는 3이랑 5가 있고요, 7이 2가 따로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이 3개의 숫자를 2개로만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몇 개 서로 다르게 생겼죠? 그죠? 그래갖고 S, 3 뭐라고 쓰면 돼? 2라고 쓰는 거야. 그럼 얘가 몇이냐면 딱 3 컨비네이션이거든. 한 끗 차이는 N 컨비네이션이라면. 몇이야, 이거 그러면? 세 가지, 그게 이제 딱딱딱딱 나오는 겁니다. 세 개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두 덩어리로 나눴잖아요. 되는 거 맞지? 네. 만약에 이랬어 봐. 30을 세 개의 숫자의 곱으로 표현해달래. 1 제외하고, 1보다 큰 걸로. 그러면은 30S,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를? 세 개의 숫자를 세 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이야, 이거 그냥? 한 가지 이거밖에 없잖아. 이해하시는 거 맞죠? 됐죠, 됐죠? 지우겠습니다. 이제 문제 풉니다. 461을 몇보다 큰? 1보다 큰입니다. 460 뭐 하시면 돼요? 2, 3, 7, 11. 소인수 분해하면은 2, 3, 7, 1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자연수의 곱인데 몇 개로 했니? 말해놔. 몇 개라고 돼 있어 문제? 두 개.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네 개의 원수를 뭘로 나눠버리면 돼? 두 개로 나누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계산해 볼게요. 원래는 7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2 곱하기 3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 뭐 7 곱하기 11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떻게 됐어? 2도 있을 거고,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11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튀어나오고 딱 몇 가지라는 거예요? 7가지라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 맞죠? 이건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별표 꼭 치시고 완벽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학교에서 알려줬으면 알고 있어야 돼요. n-1,k-1이라고 돼 있고요. 더하기 k 곱하기 s의 n-1,k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대. 자, 간다. 봐보세요. S 5,3을 그지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1, 1 빼 뭐라고 쓰면 돼? S 4,2 더하기, 자, 3 앞에다 써. 몇이라고 쓰면 돼? 3 곱하기 S 몇이라고 쓰면 돼? 얘만 빼. 4,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되겠죠? 얘를 지금 계산하면 이건 알고 있죠? 몇이에요? 7 더하기 얘는 몇이에요? 3 곱하기 4 콤비네이션이니까 6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갖고 18에다 7을 더한 총 25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거든? 실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걸 잠깐만 유도 좀 빨리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총 몇 개의 원소가 있습니까? 5개. 5개의 원소가 있죠.
지금 몇 개 분석 있다고요? 다섯 개. A, B, C, D라고 할게요. 자, 얘를 몇 덩어리로 나누겠다는 겁니까? 세 덩어리로 나누겠대요. 그럼 세 덩어리의 방을 만들게요. 내가 잘 봐. 세 덩어리의 방을 만들 거예요. 세 덩어리의 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세 덩어리의 방을 만들었거든?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를 주인공으로 합시다. B를 해도 돼, C를 해도 돼, D를 해도 돼. 니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A를 주인공으로 했다고 치면은 A가 독방을 써. A가 뭐를 쓴다고요? 독방을 쓰는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A가 혼자. 왕따. A가 혼자였을 때예요. A가 혼자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 A는 끝났어. 그럼 B, C, D, E가 어디 방에 들어가면 돼요? 이 두 방에 들어가면 되겠지.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면 4, S4,2라고 말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 A가 여기 들어간 상태고 B, C, D가 막 여기 들어갈 거야. B, C, D, E. B, C, D, E. B, C, D, E.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야. 따다다다다당 맞지? 네.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 맞아? 근데 A가 혼자서 쓰지 않을 수도 있어. A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안, 그러니까 안 된대. 더불어 살아야 돼서 A는 꼭 친구가 필요해. 혼자는 절대 싫대. 뭐라고요? A가 친구가 필요한 경우에요. 그러면 A를 잠깐만 내보내. A가 잠깐만 여기로 나가 있어봐. 이렇게 한 상태에서 A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B, C, D가 이렇게 있잖아. 이해해보세요. 되나? 이 B, C, D를 우선 세 개의 방으로 나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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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뺀 B, C, D가 막 나열되겠지.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네 개를 세 개의 방에 흩뿌린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 4,3인데 가로 열고 닫고 S라고 쓰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B가 들어가 있고 여기 C가 들어가 있고 여기 D, E가 들어가 있는 거 됐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A가 선택하는 거야. A가 딱 와가지고 아, 이 방에 들어가면 사실 결과물 이렇게 된 거야. A, B, C, D, E. 여기에 들어가면 B, A, C, D, E 이렇게 나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B, C, A, D, E가 되는 거야. 사실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A의 선택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그리고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즉 세상에는 A가 혼자 살거나 A가 더불어 사는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따로따로 했으니까 더하면 답이겠죠. 그리고 이거 더하면 답이다.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굳이 증명을 한번 해줬는데 모르겠으면 학교에서 해줬으면 꼭 알긴 알아야 돼. 알았죠? 알겠습니다. 4-07번 보면 4명을 몇 명의 팀으로 나눈대요. 한 개의 팀 또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누는 경우를 이용해서 다섯 명. 자, 이거를 자 시작합시다. 얘를 이거 또는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적어 쓰라는 겁니다. 표현해 볼게요. 바로 자 1 빼 몇이야? S 3. 4,1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숫자 그대로 한번 써. 2라고 쓰고 1만 빼 한 번만 더 빼 몇이야? 4, 2.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표현한 거 알았죠? 111 공식이라고 하세요. 111 공식. 11 빼서 쓰고 앞에 있는 거 여기 쓰고 1 빼고 여기다 여기 쓰고. 여기 있어요. 4-07번. 그러니까 답을 쓴 건데. 그리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얘 구하면 얘 몇이야? 1한 가지 이렇게 되고 이거 구하면은요? 몇이야? 7 이렇게 되겠지. 2에 4제곱 마이너스 2니까. 그지? 네. 7, 2, 14. 그러니까 14 대1도 뭐야? 15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교과서에 있으면 근데 해야 돼? 알지? 교과서에 또 있으면 하셔야 돼요. 리그. 교통을 한 페이지밖에 없네요. 아, 없어요. 응. 한다. 네. 여러분 리그라는 거는요 모든 경기를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B, C가 리그를 한다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A, B, C가 리그를 한다고 하면은 A, B가 경기하고 A, C가 경기하고 B, C가 경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썼죠. 이렇게 경기하는 걸 리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조에 속해 있는 모든 팀들이 한 번씩 뜨는 걸 리그라고 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리그 경기를 하면은 몇 승 몇 패 이렇게 나와가지고 순위가 땅땅땅 결정돼갖고 올라가요. 근데 토너먼트는 잔인한 경기예요. 그냥 이기면 바로 올라가요. 알았죠? 토너먼트는 이런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땅땅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긴 팀이 바로 여기 띡띡 따라가지고 우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토너먼트라고 해요. 됐지? 토너먼트의 경우의 수를 세우는 건데요. 얘 봐봐. 지금 이렇게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얘부터 세면 끝나요. 자,
A, B 두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를 짜는 경우의 수 몇이야? 몇 가지야? 두 가지. 그치, 한 가지겠지? 선생님, A랑 B가 붙는 거랑 B가 A랑 붙는 거는 똑같은 일이잖아요로 말할 거잖아, 그치? 네. 둘이 샵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토너먼트를 세는 경우는 이건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건 하나 암기사항입니다. 당연히 두 팀이 한 판 뜨는 건 한 개밖에 없잖아.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얘 사이즈를 키울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네 팀이 들어간 토너먼트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A, B, C, D라고 한다면 잘 봐. A, B, C, D 이런 경기가 있을 수 있고요. A, C, B, D 이런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A, D 또 뭐 있어? B, C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선생님, BC도 있죠? BC, AD도 있잖아요. 어머, 그럼 얘는 얘랑 똑같잖아. 무슨 일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셀 거예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ABCD를 뭐라고요? ABCD를 내가 그냥 두 명 두 명 나눌 거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두 명 두 명 나누면 끝나. 나눠볼게요. 4 컴비네이션 2 곱하기 2 컴비네이션 2 내 의도와는 다르게 2팩분의 1 이러면은 ABCD를 두 조로 나누는 게 두 명 두 명으로 나누는 게 다 나오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몇 가지입니까? 4, 3, 11을 2로 나누면 6인데 6을 다시 2로 나누는 거니까 3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게 왜 3이냐면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명 두 명으로 나눈 상태야, 그치? 네. 지금 뭐 했다고요? 이렇게 잘라서? 이게 두 명 두 명으로 나뉜 거야. 이렇게 나뉘었으면 여기에서 경기 일어나는 건 몇 가지라고? 내가 외우자고 했잖아는 이거는 한 가지. 이건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그래갖고 굳이 쓰자면 3 곱하기 1 곱하기 1 해가지고 답이 3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더 이상 안 해. 이게 문제일걸? 이런 토너먼트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은요. 맨 결승점부터 잘라. 결승선부터 이렇게 잘라. 노란색 잘라서 됐어? 네. 그러면은 우선 4명 2명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다시 결승선부터 자르면 이렇게 되겠지. 우선 몇 명 몇 명 나눈다고요? 4명 2명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팩분의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됐지? 어휴, 미안해. 왜 있는 거야? 공인원수 아니니까 끝 이렇게 되겠죠? 네. 됐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4명 대기하는 중 여기에 2명 대기하는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네. 근데 여기는 이미 알아. 이건 몇 가지라고 그냥 무조건? 한 가지. 한 가지니까 좀 이따 쓰자. 여기가 또 문제지. 이 4명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둘둘로 나눠야 되겠지? 네. 그리고 얘네를 나누는 걸 핑크색으로 표현하면은 4명 중에 2명을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은 쓱 싹 이 여기 배열한 거야.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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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야. 이제 됐지? 근데 이거 하나 외우자고 했죠.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이거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래가지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러면 답이에요. 문제가 다르네 계속.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나온 거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정도 연습했으면 다 될게요. 계산 결과는 나 복구해. 이렇게 돼 있어? 결승선부터 잘라. 그럼 큰 덩어리 몇 명 몇 명 나눠야 되겠어 우선? 넷넷 나눠야 되니까 8 컴비네이션 4 곱하기 4 컴비네이션 4 내 의도와는 다르게 2팩분의 1 여기까지 됐지? 네. 큰 덩어리 나눈 겁니다. 어머? 그러면 여기서 4명이 대기 타고 있고 여기서 4명이 대기 타고 있는데 또 4명을 몇 명 몇 명으로 나눠야 돼? 2명 2명으로 나누면 4 컴비네이션 2 곱하기 2 컴비네이션 2 내 의도와는 다르게 2팩분의 1 여기까지 동의하심? 네. 됐죠? 어머? 근데 또 여기도 여기 대기 타고 있는 4명도 나눠야 되겠지. 나눠. 어떻게 돼? 4 컴비네이션 2 곱하기 2 컴비네이션 2 내 의도하는 다르게 2팩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네. 그럼 여기 이제 2명씩 대기 타고 있어. 2명씩 대기 타고 있어. 2명씩 대기 타고 있어. 2명씩 대기 타고 있어. 근데 뭐라고 이거는 외우자고 했잖아. 1111이니까 이게 답입니다. 됐지? 그럼 4C2 곱하기 2C 곱하기 2팩분의 1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어? 다시 걸어? 두 번째 거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제곱을 해야지. 아, 제곱. 어.
그냥 일부러 다 쪼개서 써준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나와요. 이게 문제 풉니다, 이거. 자,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자르면 돼? 같이 가시다. 결승선부터 자르시다. 이렇게 해야 됐지? 결승선부터. 꼭대기부터 자르는 거야, 맨 윗줄. 몇 명, 몇 명으로 나누면 돼? 둘, 셋. 다섯 명을 두 명 곱하기 세 명. 끝. 됐어? 네. 동일 원수 없으니까 끝났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잘라. 두 번째 줄 잘라. 두 번째 줄. 이거. 와우! 여기 걸렸다. 그지? 이거지? 그지? 세 명을 몇 명, 몇 명으로 나누면 돼? 한 명, 두 명으로 나누면 되지. 두 명, 한 명도 좋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세 명 중에 한 명 뽑고 두 명 중에서 두 명 뽑아. 동일 원수 없지? 끝. 됐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기에 땅땅, 땅, 땅땅 대기 타고 있어. 이거 몇 가지라고 외우자고? 1가지고 이거 대놓고 그냥 하는 거 하나고 이건 몇이야? 예, 네, 끝입니다. 답이에요. 알았죠? 계산할게. 이거는 10 곱하기 1이라고 할 거고요. 곱하기 얘는 3 곱하기 1이라고 할 거고요. 답 몇이에요? 30까지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여기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뭐야? 똑같은 그림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문제가 생겼어요. 1, 2부터 8위까지 순위가 있는 1, 2, 3, 4, 5, 6, 7, 8, 8개의 팀이 있대요. 근데 여기다 배치시킬 거거든? 근데 딱 보니까 몇 번째 팀? 랭킹 4위인 나라가 무조건 결승전에 갔으면 좋겠대요. 랭킹 4위인 나라가 어디 갔으면 좋겠대요? 결승. 결승 도달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 랭킹은 변함이 없대. 1위랑 3위가 붙으면 1위가 무조건 이긴대. 1위랑 5위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1위. 1위가 이겨. 2위랑 3위가 붙으면? 2위. 이 얘기야 지금. 문제 그냥 이거 해석해준 거야. 내가 지금 쭉 읽은 거야.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지. 랭킹이 높은 나라가 이긴대. 근데 4위가 어디는 갔으면 좋겠대요? 결승전. 여기는 갔으면 좋겠대.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에 4위가 있다고 쳐봐. 여기에 4위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1위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탈락해. 결승전 가기 전에. 여기에 1위가 있어도 탈락해. 얘가 이렇게 이기고 올라와서 얘를 눌러버릴 테니까. 네. 여기서 이겼더라도 그지? 네. 즉 4위는 이 덩어리 안에서 누구랑 절대 만나면 안 돼. 얘를 이길 수 있는 1, 2, 3위만 안 만나면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결승전까지 갈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누구랑 안 만나면 된다고요? 1, 2, 3위만 안 만나면 되니까 1, 2, 3위 여기 있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뭘 짜라고요? 대진표 짜래요. 자, 1, 2, 3은 이쪽에 있어야 되고 4명은 여기 있어야 된대요. 괜찮은 거 맞지? 그러면 우선 알 수 있는 거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1, 2, 3도 다 배치했어 내가 이렇게. 5, 6, 7, 8. 5, 6, 7, 8을 몇 명, 몇 명으로 나누면 돼? 한 명, 한 명? 세 명. 세 명으로 나누면 되지. 그걸 어떻게 나누면 돼요? 4 콤비네이션? 여기다 먼저 넣을게. 3 들어가? 이렇게 넣었어요. 됐지? 괜찮은 거 맞지? 곱하기 뭐예요? 1 콤비네이션 1. 이게 지금 여기다 넣는 거 나머지 애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경기는 지네 마음대로 이제 이루어줘도 되지. 알아서 4위는 무조건 날라 댕길 거야. 여기 5, 6, 7들 들어왔을 테니까. 그치? 어? 동의하시는 거 맞지? 네. 어. 그래가지고 팀짜는 거 여기 팀짜 할게요. 4 컴비네이션 2 뭐예요? 곱하기 2 컴비네이션 2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나눌 거야? 20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네. 여기도 어떻게 돼요? 1, 2, 3, 4위. 좋자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1, 2, 3?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맞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 컴비네이션 2 곱하기 2 컴비네이션 2 곱하기 몇이라고 하면 돼? 200분의 1 이러면 되겠지. 몇 가지입니까? 3. 이거 몇 가지입니까? 4. 이거 몇 가지입니까? 4.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 몇이에요? 36. 36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어렵죠. 조건이 붙은 경우도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근데 조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든 거고.